한 달 전 밤 11시. 성접대 여용 인정하십니까? 수원조사는 왜 불러가시나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나가실 겁니까?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공항에 나타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직접 나서서 카메라를 뿌리치는 모습이 수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얼굴을 숨긴 또 다른 남성. 닮은 사람을 방패막이 삼아 카메라를 피하는 김학의 전 차관입니다. 김 전 차관이 기자들을 피해 차에 오릅니다. 몰래 출국하려 하셨습니까? 첩보 작전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 본인과 닮은 사람까지 앞세우며 그가 해외 출국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단장이라는 중책 맡으셨는데 소회 한 말씀.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 여환섭 단장을 중심으로 검사만 13명이 포진한 대규모 수사단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수사 대상도 있습니다. 별장 성범죄 사건 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컸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할때 당시부터 주기를 사용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끝나고 다 걸려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박상도가 그때 경위팀에서 수석하면서 백골팀을 했었죠. 실명, 제 이름 실명 거론하면서 이 새끼 죽여온다고 이런 걸 했어요. 저한테는 기자들이 저하는 기자분들 전화와서 형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청와대의 분노 때문이었을까? 별장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경찰 지휘부 중엔 수사를 마무리 짓기도 전에 수사팀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인사 명령을 받아서 여기를 떠났어요. 그 마무리까지 못했어요. 혹시 이게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외압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네. 다만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를 당해가지고 제가 청와대 가 분노한 거는 이 법무차관 임명했더니 경찰에서 이런 사건 어떻게 터뜨릴 수가 있냐라고 분노를 한 거고 경찰의 감히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부인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한테 검찰 쪽에서 압박을 연출했었죠.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김학의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했다 이렇게 합니다만 김학의 차관을 내사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한 바가 없고 내사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나눈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세 번째 수사는 시작됐지만 검사가 동료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 1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가 맡았습니다. 담당은 윤재필 부장검사. 그런데 검찰의 무혐의 발표 전날. 불법 도박 혐의로 어제 이수근, 탁재훈 씨에 이어서 가수 토니안과 앤디, 방송인 붐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불법 도박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됩니다. 사이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그러자 별장 성범죄 사건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 480여 건에 달하는 연예인 관련 도박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 도박 사건도 별장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윤재필 부장검사가 담당했습니다. 성범죄 수사 결과 직전 연예인 소환 사실을 밝힌 검찰. 우연일 뿐일까. 함께 축구 동호회 활동하거나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도박에 참가했습니다. 윤재필 검사에게 이번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PD 수첩하고 예. 자, 추정 60분은 취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어차피 의도를 가지고 쓰시잖아요. 예.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 저 PD 수첩 전문에 저 이전에 방송한 것도 제가 봤고요. 예. 제가 취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뭐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예. 아니, 그럼 저희가 그 예. 검사님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에는 내용이 들어갈 텐데. 예, 들어가시고 만약 그게 잘못돼 있으면 제가 저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잘못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저희가 미리 찾아뵙고선 응하지 않겠습니다. 박정식 3차장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지검장이었던 조영곤 검사는 현재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2차 수사는 서울지검 강력부가 맡아 1차 수사와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차 수사 담당은 강혜운 부장검사. 강검사는 성추행으로 2017년 해임됐습니다. 소속 실무관과 여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신체를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직속 상관 유상범 3차장. 정윤회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사직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2017년 8월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김수민 검사. 1차 수사에 차별해 무혐의 처리했고 2차 수사에도 담당 검사로 배당됐지만 피해 여성의 요구로 교체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차 수사를 앞두고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에 배치됐다가 언론 보도 이후 사퇴했습니다. 1, 2차 수사를 모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재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서울중앙지검은 별다른 의견이 없다며 단 세 줄짜리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입니다. 윤중천이 말씀드린 거 애초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해석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내가 그 검찰 고위층을 접대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런 짓을 벌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안전하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윤중천 김학의 케이스만이 아니라 이 구조 들어가면 이런 일들은 재발합니다. 재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 6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다시 용기를 낸 A씨. 제3자들을 통해 들려 오는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세상의 진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몇 번이나 죽음을 택했다가 다시 살아나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 더 이상 권력의 놀이개로 쓰이지 않게 해주세요. 피해자로서 오히려 대한민국 권력과 싸우고 있는 힘없는 여성 국민으로서 도움을 청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주세요.